확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대한 기억을 더듬고 이제 인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때 이제 나왔던 불량 투표지를 최대한 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민경욱, 정일영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투표지인데 제가 이걸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 용도로 이제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등포을 투표지는 아니지만 영등포을 투표지라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나타난 증상들만 이렇게 제가 재현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실리아TV 조슈아님이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견본은 알겠습니다. 그거지만 이게 바로 영등포을의 재현 사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오전 1시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등포을에 참가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대법원이 사진을 삭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그런 이 비난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요즘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그 특이한 사항들인데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분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관위는 뭐, 물론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인의 상태가 너무 허술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잡이 부분은 좀 확연히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꿔치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사전은 바꿔치기를 했는데 관외는 왜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이제 그좀 의문점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그 불량 투표지는 거의 다 관외 사전 투표에서 나온 불량 투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슈아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풀었으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영등포을의 투표함이 남부지방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의 봉인 상태가 굉장히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관 장소에 들어가는 문에 있는 그 봉인지가 훼손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장소를 들어가서 투표함의 봉인지도 훼손됐다. 이두 가지를 원고인 박용찬 후보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슈아님, 이두 가지가 훼손된 걸로 이해하시죠? 네, 제가 지금 현장에 가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보다도 더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참관자로 들어갔는데요. 참관자로 뭐그또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그 저기 위에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함을 전체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는 뭐 이제 원고하고 몇 명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관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는 여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다른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참관자도 도태우 마찬가지. 변호사가 참관 기록에 대한 이제 보고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1단계는 보관 장소를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데 그 상태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투표함도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1년 4, 5개월 전에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후보인 박용찬 후보, 원고가 찍어 놓은 사진과 너무나 달랐다는, 상이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번에 영등포을 경우에 관내 사전투표가 상당히 이상이 없었다는 것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박용찬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만은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이 봉인함 훼손 문제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그때 그냥 중지를 시키지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중지시켜 버렸으면 아마도 이제 재검표 전체가 아마 무산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이른바 2차 통과리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에 손을 댔을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이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된다. 전방위의 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